4.15 총선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가 2017년입니다. 2022년이 아니고. 예. 얼마 전에 마쳤던 2022년도에 6.11 지방 선거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거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냥 대표 사례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제와 그제에 걸쳐가지고 여러분이 소개드렸던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 4.15 총선의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주 전형적으로 거의 판박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표를 빼앗는 것의 전형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강범위하게 여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 지역구 49개를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선관위 발표 자료는 표를 훔쳐가지고, 민주당이 득표율 60%, 미래통합당이 34%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가 한200 몇십만 표될 겁니다. 서울 전체는 500만 표 정도가 됩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237만 3399표입니다. 사전투표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37만 3399표인데 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에 발표한 득표율은 민주당 60% 미래통합당 34% 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중앙선거관리위에 발표한 이 수치는 바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바꿔가지 진짜를 구해보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47%고 미래통합당이 46%였던 겁니다. 엄청나게 표를 이렇게 뭡니까? 훔쳐간 거죠. 표를 12.60% 정도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평균적으로 12.18% 정도 빼앗은 겁니다. 진짜는 47% 득표해야 될 사람을 60%로 만들어준 겁니다. 21대 4위로 총선에서 후보별 평균 득표율이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46%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 선관이가표 빼앗긴 것을 허용해가지고 34%로 그냥 깔아뭉갠 겁니다. 평균적으로 2020년도 4위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신이 사전투표했던 득표수의 27% 정도를 빼앗깁니다. 100표를 얻었으면 27표를 민주당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24.78%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가 100표면 24.78%를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게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지금까지 알려졌던 평균 조작률 25%하고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이 도표가 사전투표에 관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들 전체 본투표함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총투표 상황입니다. 총투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1 2몇를 조작했지만 총투표 기준으로 하면 5% 정도를 조작을 했습니다. 5%를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를 더해주고, 총 조작 값이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은 선관위는 민주당이 53%를 득표했고, 통합당이 42%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수정하고 나면은, 예, 진짜 득표율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47% 47% 동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조작이 거의 유사하게 여러분 이런 조작이 거의 유사하게 예.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런 건 조작 프로그램한번 짜놓고 그걸 계속 돌린 겁니다 조작률만 달리 해가지고 예. 얼마나 편리한 방법입니까? 심지어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에도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조작률만 좀 낮춰가지고. <laughs> 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감사원을 새로 맡은 신임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께서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의 위정감행위를 분명히 짚어야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나라를 정상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여러분 이게 결과입니다. 선관위는 마흔 아홉 개 서울 지역의 지역구 가운데서 민주당이 46석 강남 3구에서 미래통합당이 3석을 갖는데 거쳤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구해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 가만 계시죠? 여기가, 예, 아, 여기 보시죠? 16군데에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승리한 것이 딱 3군데 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선관위는 우리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3군데가 아니고 16군데가 더 추가되더라. 그러니까 19군데에서는 바로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없었다면 미래 통합당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16군데를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름 최종 결과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49개 자리 가운데서 민주당이 41석, 통합당이 8석을, 가만 계시 보시죠. 어. 아기 8석이 아니고 8석이 8석이 8석. 8석이네, 8석 자진했는데 4 9아홉석 가운데 11개 의석이 변경이 가능하다 야. 이야기. 다르게 야임. 사전 투표 조작이 이해 가지고 11개 지역구에서 당락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여 드리지 않습니까? 이 표가 엄청 중요한 표입니다. 이 표가 두 번째 날, 어제 말씀드린 거죠. 예. 이 표에서, 여러분 이 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 그냥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전문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꿰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 표는 아시겠죠? 예, 이 표는 이 표를 좀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그 다음에 이것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게,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래 1번입니다. 미래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엄청 낮습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빼앗긴, 표를 빼앗겼으니까. 그거를 원상복귀시킨 거가 여러분 여기 있는 2번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니까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진짜에서 가짜를 빼니까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사전투표 기준으로 조작을 얼마 했는지가 3번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상시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왜 서울경우를 자꾸 다루냐 하는데 이 서울경우를 이해하게 되면 은 똑같은 방식이 뭡니까 전국에 6번 선거에서 다 적용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가 A가 더불음 유당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입니다. A, B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분1 번이 뭔가 하니까 1, 2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엄청 작습니다. 31.4, 33.8. 표를 빼앗겨 놓으니까. 그래서 빼앗긴 표를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기지 않는 상태,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 고한 것이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2번이 조작되지 않았을 때 미래 통합당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2번하고 1번을 빼낸 지입니다. 지.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빼앗긴 득표율입니다. 예. 거의 1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표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종로구는 황교안 후보를 집중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많이 했던 데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laughs> 황교안 후보가 민주당은 이낙연 후보는 3만 표를 얻었고 황교안 후보는 15,000표를 사전투표 얻었습니다. 15,108표는 득표율 기준으로 31.42%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황교안 후보는 15,108표가 아니고. 2 2,701표를 얻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선관위 발표대로 3만 943표를 얻은 게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2만 3,350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15.79%를 빼앗아간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빼앗긴 사람입니다. 4.15 총선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빼앗긴 사람이 황교안 후보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5.79%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구입니다. 중구는 지상욱 후보가 나섰던 데입니다. 지상욱 후보는 2만 624표를 받았다고 선관이가 발표했습니다. 물론 가짜죠. 조작,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으니까. 이게 38.54%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그런 값을 찾아내니까 얼마가 나왔는가 하니까 52.31%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3.77%를 빼앗긴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3.77%를 빼앗기기 때문에 실제로 뭡니까? 13.77%를 지상호 후보한테 빼앗고, 그 다음에 경쟁자의 13.77%를 더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차는 13.77% 곱하기입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 다한 겁니다. 용산구는 겨우 뭡니까?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은 데성공입니다4.15 총선 당시에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서울에서 살아남은 자가 권영세 후보입니다. 몇백 표차로 이겼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23,344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가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서 바로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산구에 출마했던 권영세는 선관위는 2 3,344표를 받았다 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몇 표를 받았습니까? 3 2,222표를 받은 겁니다. 권영세하고 이런 대응했던 강 모씨는 32,286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몇 표입니까? 2 3 4 0 8표를 구한 겁니다. 선거법에서도 가장 여러 분들 중대한 범죄가 투표지 위정감죄입니다.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키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들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반복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권영세 후보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14.77%를 뺏긴 겁니다. 실질률 표차는 뭐죠? 곱하기 2입니다. 광진구의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13.48%를 뺏겼는데 실질로 13.48% 곱하기 2를 뺏긴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여러분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오세훈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7,99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죠? 예, 이 위조, 저 뭐죠? 저, 조작된 것을 다 여러분들 고려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구해보니까, 오시원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17,993표를 받은 게 아니고, 24,113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4,113표를 받은 여름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17,993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당국자가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19,814표를 받은 것이 고민정인데, 그것이 뭡니까? 표를 더해가지고 25,934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이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다한 겁니다. 예, 네, 이런 짓을. 예. 네. 이런 짓을 전국에 다 해가지고 똑같은 도표를 구해보게 되면 10%대의 조작률이 다 나오는 겁니다. 10%는 곱하기 2니까 20% 차이가 나니까 서울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도표,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DE가, DE, DE가 조작 없는 상태에서 진짜 더불음 유당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근데 그걸 조작을 해가 뭡니까? AB로 만든 겁니다. AB로. 황교안은 22,701표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그걸 이런 표를 빼앗아가면 얼마를 만드는 겁니까? 15,108표를 받았다고 엉트리로 발표한 겁니다. 가짜로. 이나경은 원래 뭡니까? 23,350표 밖에 못 받았는데, 몇표 받았다 뻥튀기를 했습니까? 39,43표를 받았다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하면. 이런 짓을 전국에서 다 했고, 사1로 총선 당시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 안 했지만,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뭐죠? 박지원이 출마했던 목포시, 정동리 출마했던 전주시, 또 뭐죠? 이상직이 출마했던 뭐 익산신가 거기서는 손을 댔죠. 나머지는 다 손을 안 댔습니다. 2017년 대선까지 다 동일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도 볼수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안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차를 만들어 낸 겁니다. 예, 이낙연 한테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5.67%를 더해주고, 황교안은 14.76%를 빼앗는 겁니다. 성동구에서는 홍익표의 12.10, 그게 총은 뭐죠? 이두 가지를 합치면 총 조작률이 나오죠. 홍익표와 함께 12.14%를 더해주고, 진수야와 함께 12.14%를 빼앗는 겁니다. 중구에서는 박성균에게 13.5%를 2 대주고 지상욱에게 13.2%를 1 빼앗는 겁니다. 강태웅에게 14.58%를 대주고 권영석에게 13.68%를 빼앗는 겁니다. 고민정에게 13.45%를 대주고 오세훈에게 마이너스 12.43%를 빼앗는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 득표수의 12.43%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짓을 2017년부터 한 겁니다. 간이 크게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한 겁니다.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덮냐 이야기죠.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 득표율은 0에 가까워야 되고 많아야 오차가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0몇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더 다르게 보면 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종로구는 17개 동이 있고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0개 전부에서 뭐죠? 민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65개 의 투표소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겁니다. 용산구는 75개 이름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두 다다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이런 짓들 해 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이 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이 100표로 얻었을 때 당일 투표에서는 이낙연이 107표로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겼네요. 관내 사전 투표는 204표로 얻었습니다. 황교안이 100표로 얻을 때 관내 사전 투표는 204표로 얻었습니다. 미친 짓이 나온 거죠. 정상적인 값은 어떻습니까? 1 0 7 5와 굉장히 유사한 숫자가 관내 사전 투표에 나오고 관내 사전 투표에 나와야 되죠. 위에다 설명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거를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밝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서울 전역에서 425대 제로가 나오는 거죠.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로 이름 정리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480대 제로가 나오는 거죠. 모든 부분에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민주당.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좀 반복되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 사용됐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공직선거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마다. 공직선거마다 여러분들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특히 이제 기쁜 소식은 감사원의 정말 그 유병호 신임감사원장 1967년생으로 예. 6월 17일날 부임하자마자 6월 20일날 이 선거 자료 조사에 착수인 그런 소식에 이어가지고, 이제 7월 5일날 직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죠. 6월 17일날 임명된 신임 사무총장이 6월 20일부터 여러분들 자료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월 20일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여일, 한 여러분들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7월 4일 정도에 공식적으로 직무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뭔가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 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벌근 대나시 이런 짓을 했는데.